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강의 5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햇살을 끌고와 가슴에 대어도 야속한 바람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나갑니다. 그런데 20살 먹은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 무슨 권위가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배움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가문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멋지게 생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운이 좋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사람. 정직이란 말이 쿤이란 소리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여지까지 분사형으로 쭉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다 올바로 쓰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지까지 재의를 저축한 것 같고 지금 환경에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오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참 권세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쭉 묵상하니까 그래요. 송사에서 다 데려가는 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네가 전도했니? 이러면. 야, 이 교인들 다 너희 교인들이 전도했냐? 이 땅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서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인정이 안 돼요. 무시가 되어져요. 20살짜리 예레미야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유명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받았겠지만 이제 20살짜리가 말하는데 너무 깨끗하고 정직하니까 막 내려오는데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각자각자로 다 하나님이 감동져서 말씀해서 고쳤을 거야. 그게 아니고 대표자를 통로를 이 땅의 대변인을 누구로 세웠다고요? 예레미야로. 그래서 영적인 죄종들 말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무서운 게 아니라 상술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고아의 재산 뺏고 과부의 재산 뺏고 이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이었어요. 중추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공무원만 3만 8천 명인데 3만 8천 명이 예배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참, 재판장들, 이 찬양대원들이 4천 명이에요. 4천 명.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장엄합니까? 할렐루야 할 때. 공무원들만 3만 8천 명이니까 3만 8천 명만 쭉 들어가도 성전이 백한이에요, 백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주한다면 다 부러웠어요. 높은 신분의 종교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아들도 썼지만 그 평민도 쓰고 농부도 쓰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자료를 선지자들을 다 뽑아봤어요, 그냥. 깨끗한 사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연단이 길다. 그러면 안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기준이 뭐죠?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영적인 말씀을 내가 영적인 걸 판단한다니까. 20살짜리 네가 뭐하러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법을 정해서 창조로 관계를 만들어서 오시는 거잖아요. 너는 순종해라.
너는 충성해라. 너는 겸손해라. 이것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법을 지키면 지킴과 동시에 천국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킴과 동시에. 그죠?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과 천국이 비교가 되어지는데요. 자, 에덴 동산과 천국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처음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입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21장.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에 나무와 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4절. 천국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2장 15절 이하. 천국에는 어린 양과 신부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절. 에덴 동산에는 사단이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루시퍼가 뱀의 옷을 입고 뱀 속에 몸을 숨기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불안 속에 몸을 숨기고 찾아오면 다 속아요, 그냥. 저 사단한테 지니까 내가 불황이에요. 졌으니까. 그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승리했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무슨 작전으로요? 명예, 유혹, 욕심, 이런 작전으로. 그래서 누구랑 비교해서 부러우면 난 진 거예요. 나를 독특하게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쟁은 내 안에 있는 사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서는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계시록 20장. 그럼 우리가 천국은 이 땅은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먹으면 사단이 싹 소멸이 되어져요. 불안한 마음이 소멸이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선언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와는 아이 낳는 고통과 남편의 지배받는 고통과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땀 흘리는 고통과.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저주가 제거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 저주가 제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저주가 제거가 되어져요. 내 마음하고 경쟁하니까. 최초로 복음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달콤함에. 적극적인 죄와 소극적인 죄로 나누는데, 적극적인 죄는 내가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거고, 소극적인 죄는 충동지르면 다 져요. 그 다음에 복음의 약속이 최종 성취됩니다. 계시록 21장 22장. 그 다음에 죽음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3장 22절. 죽음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제거가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낙원을 상실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죄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금방 오늘 찬송한 것처럼 민물처럼 쓸려오는 걱정이 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요거를 이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못 이겨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겨놨어요. 내가 의지만 드리는 것으로 이겨놨어.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이겨놨어. 순종만 하는 거로 이겨놨어. 예배만 드리는 거로 이겨놨어. 거룩해지는 거로 이겨놨어. 믿음은 인간의 몫이에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과정은 십자가예요. 스타브로스. 시스템이 디템이. 경제용어, 은행용어, 상업수로. 다
살게끔 만들어서 사명 감당하면. 모르니까 교회에서 부려먹는다고 그러지. 오라는 회사는 없는데 교회는 날마다 오리야. 와서 뭐라고도 안 해. 이쁘다고 그래. 아무 회사나 가봐. 어디서 왔냐고 그러지. 명찰 찾냐고 그러지. 카드 긁고 들어가야지. 에? 이 주식회사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는 자격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삶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을 이겨야지. 예수님이 종입니까 우리? 다 우리가 해주게? 방법만 주시는 거예요. 방법만. 너 그거 못하지. 너 이거 쑥스럽지. 너 이거 절대로 안 되지. 그럼 고생해봐. 진짜로 될 거야. 고생하면. 고생하면 될 거야. 네? 여러분 고생하면 철학적으로 들어가. 고생 안 하면 낭만적으로 들어가.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어갈 땐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 너 답 줬는데 왜 네가 안 오냐 그래. 너 답 줬잖아. 응? 너 답 줬잖아. 이렇게 하라고. 아 그거는 나 못 얻었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 낙원을 금방 상실했다고 했죠. 이제 천국 낙원을 회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에는 이게 뭡니까? 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럼 은혜는 어느 때 오느냐?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가만히 있어서 은혜가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그거를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특별한 방법. 마지막에 이제 천사가 에덴 동산에 길을 막습니다. 문을 막습니다. 화염병을 가지고. 창세기 3장 24절. 그러나 천국이 계시록 천국에는 천사가 천국 낙원을 입성을 환영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 12절. 아담이 930세에 죽을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를 땅바닥에다 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독수리 천사 네 마리가 황금 마차를 가지고 와요. 전 믿으라 이걸 보고 죽음이라는 건 하나 안 두려운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안 살면 천국 들어가려면 계시록을 영적으로 다 거쳐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사람은 믿음이 괜찮은 사람, 죽음이 까다로우면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주려고 마지막 고백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보내주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천국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 자 이제 20살 먹은 예레미야가 햇살을 끌고 와서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가슴에 대줍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 야속한 바람만 불어요. 여러분들 처방을 내려주면 아멘. 내가 처방을 고르려면 세월이 얼마를 가는데 10년 가도 여러분 고를 것 같아요? 못 골라요. 이 방법은 거룩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방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면 내 힘으로 오질 않아요. 나를 그냥 예수님이 쓰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쓰는 거고 달라요. 나를 쓸 때는 이걸 사역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노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노력해서 갑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응답을 노력해서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라는 내가 와요. 그 마음이 갸륵해서 기특해서 기도에 탄력성을 주는데 기도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막 환상이 막 천국을 보여주고 너 갈 자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욕심을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확보해놨는데 뭔 욕심이에요. 그분 뜻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매 예약 이렇게 좋더만. 그걸 하면 전화기 세대 돌린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매를 해놓으니까 누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변절되지 않는 한
단서를 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이 닫아주기 때문에 인격이 고장나면 욕심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이 굉장히 왔어요. 이 마음이. 햇살을 끌고 와, 응답을 끌고 와, 행복을 끌고 와, 기적을 끌고 와, 축복을 끌고 와서 가슴에 대줘도 맹맹하니까 야속한 바람만 불다가 가. 20살짜리라고 해서, 20살짜리라고 해서. 미자리 교회 목사라고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교회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메뉴를 얼마만큼 나를 맞춰서 다양성 있게 주는가? 에? 날마다 모세에게다가 모세도 끝나는가? 내 얘기를 해야지요. 끌려다가 여러분 가슴 속에 주면 냉랭하면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정관사만 아는 것도 얼마나 수지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 정관자가 복입니다. 정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고난 싫어하지만 난 십자가에서 너를 기다린다. 어? 십자가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러세요. 자, 28절 강해 나갑니다. 샤메누 야쉐루캄. 그들이 살쪘다. 그들이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았다. 직역은. 그죠? 야쉐루, 그죠? 그들이 살찌고 편안하고 풍부하고 윤택하게 살았다. 아쉐루. 그죠? 자, 살쪘다 한번 합니다.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뭐가 살쪘다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어디도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도. 천국도 가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그들은 칼령이니까 스스로 남의 고와 과부꺼 다 뺏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왔어요? 돈을 빌려줄 때 못 갚으면 그냥 떼먹는 거예요. 못 갚을 정도로 많이 주는 거예요. 잡아놓고 땅을 잡아놓고.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너 못 갚았지? 아직 못 갚을 만큼 주는 거야. 이렇게. 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욕해요? 사단이. 너는 안 돼. 너는 참 재수도 없어. 너는 부모복도 없어. 너는 환경복도 없어. 너는 남편복도 없어. 다 그렇게 오가요. 그러면 칼령으로 슬쩍 받아들여. 그럼 누구만 손해야?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에 천국이 없었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이 최우선순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야 우리도 천국도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명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 주고 두려움 안 주고 천사를 보내주고 죽음에는 22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음이 몇 가지라고 물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에? 22가지가 있는데 천사가 죽음으로 데려가는 천사가 22가지야. 그럼 어떤 천사가 내가 아주 막 확 군기 잡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왕 삼아서 나를 왕으로 대접하고 가는 그런 데로 가야 되겠죠. 원령은 샤만. 원령 미완료 고전 11에 가보니까 번영하고 평안히 살다. 지역하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가족신. 주일날은 예배 일부 예배 탁 드리고 가족끼리 저기 놀러가야 되고 연말연시는 해외여행 가야 되고 이 땅은 절제했을 때 은혜를 주세요. 절제했을 때, 먹는 거 절제했을 때, 성질 절제했을 때, 에? 영적이라는 거는 다 포괄적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마귀는 성질 부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복지를 누리다. 그래서 지방질로 덮여 쌓여 있다. 에? 지방질로 덮여 쌓여 있으니까 살이 통통하게 쪘다고 보는 거죠. 야쉐투 윤택하며. 직역은 날조하고 짜 맞췄다. 이게 윤택한 거예요. 날조하고 짜 맞췄다.
동사 가령 완료 공정 3인 증복수. 날조에서 짜 맞춰 갖고 남의 재산을 다 뺏은 거예요. 참 이거 영적인 말씀이에요. 에? 이 쫙 읽으면서 교인 몇 명 모이지 않았다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더 즐거우신 거예요. 잘 가리키니까. 잘 세워놓으니까. 에? 뭐 상품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에? 천국 가는 순례자로 만들어줘야죠. 순례자라는 게 뭡니까? 무슨 고통도 이기고 가는 거. 근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 그분은 배신 안 해요. 아샤트, 아샤트입니다. 번역은 빛나다, 잘 먹혀서 빛나다, 날조하고 짜맞추다, 형성하다,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어근에서 윤택하다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와다는 것은 날조하고 짜맞추는 것이 이렇게 가슴에 왔어요. 빈민들 겁주고 겁탈하고. 그러면 직분과 신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바벨론 계획을 세웠을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3, 4대가 망하리라. 이것이 이 당시는 20년 일대로 썼으니까 바벨론 70%면 3, 4대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에? 교회 다니면서 고집으로 다니니까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활자화된 하나님. 그 활자화된 하나님을 통독하고 읽고 할 때에 회개의 영 먼저 주세요. 내 영이 새로워져야 천국이 보이니까요. 갈라라가.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갈라라가 지금 안 보여요. 이 땅이 그 나라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회당에서 드리든지, 그리고 삶의 수단을 바알과 아스다론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돈을 멀리하고 돈을 관리하는 연단을 받으려면 참 오래 걸려요. 돈은 인간의 편리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돈 있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건물 사서 뭐 잘 들어오니까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영적이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내 몸에 쏙쏙 드는 거는 그저 기도해준다 소리밖에 안 해요. 잘 살고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풀고 살아야지. 인간은 바벨탑 사건 이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신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다 들여다가 자기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자, 히트파일령은 마음의 생각이 나다. 히트파일령은 재기 반복 강조형이라고 그랬죠. 윤택하다, 생각하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이게 감 또한 아베루 디베레라, 그죠? 그들이 지나쳤다. 악한 태도를. 직역은 이거고요. 의역은 악한 행위가 심하였다. 의역은 악한 행위가 심하였다. 자기가 악한 건 줄 알면서 눈 질끈 감고 남의 재산 뺏은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은 피찌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기도로 뺏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 저분. 저분이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늘 이 문제 덩어리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나는 철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 대제사장 만나봤더니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빚진 자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천 시간 눈물을 흘려주고 은혜를 공급해주고 참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못하게 몸부림치게 하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섰는데 난 내가 선 줄 알아요. 난 내가 돈 부른 줄 알아요. 난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난 내가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의 희생이 없으면 좋아지질 않아요. 나 혼자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겁줘봐요. 그러면 믿음 좀, 그거 괜찮대요. 그러면 괜찮은 거로 입력을 탁 하면 밝아지고 부여지고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거 제목 그거잖아요.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끌고 와 가슴에 대어줘도 야속한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기계 앞에 가서 보세요. 바람 나오면 나쁘지, 숨쉬지 못하지. 아베루 심하여 디베레 행위가 라 악한 행위가 심하여. 악하다 명사 남정 단수. 악은 한 사람 보는 거예요. 악은 누가 책임져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죄로 물들으니까, 내 영혼이 죄의 포로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와. 수동태로 누가 다가와야 돼.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다가와야 돼. 그 소리를 마귀가 들어. 그 소리를 내 영혼에서는 못해. 마귀한테 나를 너무 욕심으로, 초조함으로, 불안으로, 이런 거로 꾹꾹 묶어놨어. 꾹꾹 묶어놨어. 겁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겁나는 것만 하고. 악을 잘 들어보세요. 형용사 역격이에요. 라아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부적합한 상품. 왜? 마귀가 들어왔어 나한테.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악이 점점 번져. 사과가 반쪽이 다 썩어가. 상품이 안 돼. 이제 주스 만드는 공장으로 싸게 팔려가야 돼. 거길 도려내. 그래서 모양 보지 않고 색깔 보지 않고 맛만 보는, 주스로 갈아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적합한 상품인 불량품이 되어지면 정직한 교제, 100% 교제를 보태요. 은혜도 100% 못 받아요. 70% 받아요. 30%는 마귀가 늘 나를 달고 다녀요. 너 뭐 그렇게 하지 마 이래. 아니 그렇게 해. 좀 그렇게 좀 하려면 좀 꽉 해버려야지. 언제까지 시간을 끌을 거야. 에? 언제까지.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줄도 몰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욕심이 눈이 멀어서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가름막이 없어. 애기들이 은혜 받으면요 다 얘기해요. 아빠 그렇게 하지 마. 미리암이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재결합을 했잖아요. 행정 이혼하고 살아가다가. 에? 그러니까 영적인 말은 크로노스로 딱 맞춰주고 하세요. 에? 그때 순종하게끔. 응? 부적합한 상품,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다 사나운 짐승. 슬쩍 건드려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사나운가. 그 사람이 사나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완전히 그 사람한테, 그 마귀한테 먹혀 들어갔어요, 이제.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에? 그때는 이제 금식밖에 필요가 없어요. 금식은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남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게 금식이 올라간다고 그래. 쭉 나와요. 선한 일이 쭉 나와. 금식하면서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깨트리다. 약속 안 지켜 이제. 시필령은 부정사에서요. 시필령 부정사. 누구 말도 안 들어. 부정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마귀라는 놈이 듣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슬쩍 순종하는 회개기도면 돼. 이 마귀를 거반다 죽여놨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말만 해도 이 마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으로 머리통을 다 깨트려놔가지고
내가 훨씬 마귀보다도 지혜스럽게 하나님이 회복해 놓았거든요. 단 단서를 달아서 회개함과 동시에 조건이 회개예요. 그런데 완전한 회개가 순종이야. 다 회개한다고만 앉아서 회개가 우상이야. 이 양반은 회개가 우상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알아. 근데 액션 없는 회개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입에게 말하자면 입으로만 회개.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에? 깨끗하게 살면 깨끗하게 살아야지. 에? 깨끗하게 살려면 나한테 더러운 게 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인데 불량품 성도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보면 고생을 엄청 하는 교회 안에 불신자야. 교회 안에 불신자. 근데 마귀가 이 사람한테 무슨 착각을 줘요? 너 구원받아 이렇게. 너 구원받아 이래요. 네. 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세주자 이래요. 네? 그래서 믿음은 각자 독립체예요. 하늘나라 가면 나 우리는 다 왕으로 그 영토를 나눠 갔잖아요. 이렇게. 네? 네. 부정사니까 이 악은 누구 말도 안 들어. 영적으로 깨트려야지. 예? 교제를 나눌 때 깨져요, 이거는. 악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 손해본다고 생각해봐. 절대로 이해는 안 돼. 그놈이 청동질해서. 아, 일어나잖아. 공무원 합격하면 되잖아. 이 등신 같은 놈아 4번 써. 그러면 등신만 생각나. 몇 번은 생각 안 나고? 4번을 써야 합격하는데. 연단 받을 땐 그래요. 에? 에. 그래서 재앙. 왕상 11장 20절. 이 악한 사람은 재앙을 몰고 다니고 재앙덩어리야. 에? 형벌, 화, 불의, 누명. 이땐 누명도 잘 써. 신명기 21장 22절. 곤경. 니헤미야 2장 17절 고난, 시편 34장 19절 환난, 잠언서 14장 32절 손해, 잠언서 11장 13절 내가 악한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난 뭐라고 그래요? 되게 재수가 없어 이래.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믿음은 생각 바꾸는 건데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아. 난 미울 때, 야, 멋있다, 멋있다. 이게 돼? 금방? 안 돼. 뭐 먹으라고도 싫어. 니나 처먹어, 그래. 니나 먹어, 많이 먹어. 이 생각 바뀐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 오지 않아 안 바뀌어져요. 얼마나 아프셨나. 산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나무도 우는데, 왜 나는 울지를 못하나? 인격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 그래서 디베레 행위가 악한 행위가 심하다 이 말이죠. 남의 재산 뺏은 거 보니까. 그러면 더 심한 게 마귀야. 남의 청춘 다 뺏어가. 자기만 뺏어가나? 중보기도 오는 자 시간 다 뺏어가. 나보다도 회개 잘하는 사람 기대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죄종 시간이 아깝고 손해보는가. 그저 날마다 그 시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자, 행위, 명사, 남성, 복수, 연계형. 악한 행위니까. 원형은 다바르, 바다 다바르였어요. 원형, 능동태, 현재, 분사,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행위를 마귀한테 지배받아갖고 수동태 분사형으로 여지까지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백성들이. 신앙은 그런데 또 취직하려면 기독교라고 그래. 돈이면서, 발이면서, 아스다르이면서. 그리고 이기려고도 안 해,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으로 다 이겨나가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미운 사람을 이쁘게 보고 안 되는 걸 되는 거로 보고 시원찮은 걸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바꾸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바꾸는 거. 내가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꾸어서 정면 돌파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거기까지만 가서 기도만 해. 열어줘요. 열어줘요. 네가 열어. 어? 내가 열어. 이 소리를 못 들어. 아, 내가 무서운데 어떻게 연대 그래. 그럼 어떻게 살래? 예? 그러니까 기도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못 뛰는 걸 내가 뛰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받아서 이거 약점은 뭡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이분은 무슨 어둠의 권세가 괴롭힙니까? 무슨 말할 때 공감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요. 가공 처리해서. 인공두뇌가 가공 처리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인공두뇌를 빌리다 주셨으니까 라티온전. 그 인공두뇌는 선지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걸 갖다 주는 거니까 딱 맞춰서. 에? 하나님이 그분을 다 고생하는 걸 주혜종한테 보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토스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이 행운이라는 말은 원래는 정돈하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처방하다 이런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행운이는 성령님한테 지배받는 사람은 성령이 처방을 해주고 악령한테 지배받는 사람은 욕심이 처방해주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신앙 있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주님, 내가 이게 손해보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가 이거잖아요. 이 잔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하다가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래. 근데 이 해석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잔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게 콜라 잔인 줄 알아. 콜라 잔이야 얘 20병조도 먹지 이 사람들. 근데 죽음이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가서 조는 거야.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잔을 마신다니까 거기 가서 사이다 먹는 줄 알아요. 죽음인데. 어둠의 권세는 성도님들 가지고 호시탐탐 넘보고 확 휩쓸려고 하는데 졸아요. 못 보니까. 뜻을 모르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뜻을 몰라요. 54년 있다가 확 망하고 다 끌려가고 땅 사는 거 이런 거 다 뺏기고 이런 걸 몰라요. 라틴어 원전 한번 찾아봅니다. 처방하다를. 이 처방하다라는 말은 여성형, 반복, 타동사, 가치의 중요성, 사격, 탈격, 재기, 대명사, 부정법입니다. 예수일에 됐어요. 레케프 티오라고 합니다. 처방은 레케푸티오. 하다라는 말은 레케푸토, 그죠? 반복 타동사. 처방은 한 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숨 쉬는 것처럼. 이 처방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사해서 이득을 얻다, 이득을 올리다, 매상고를 올리다,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다. 이 처방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면 장사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무슨 장사?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1분 했는데 100분으로 쳐주고 열흘로 쳐주고 한 가지 기도했는데 10가지 응답을 주시고. 응답은 여러분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딱 받으면 사건마다 답이 다르잖아요. 사건마다. 호크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 보장, 장담하다. 그래서 처방을 내려줬죠. 이건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에 장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장담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 순종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인간의 넋을 제거하는 게 순종이에요. 인간의 혼과 넋은 따져. 막 다 명예부터 따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야? 순종하면 된다는 소리지.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이 딱 루시퍼가 채는 거예요. 루시퍼는 경쟁을 부추겨요. 계속.
에덴 동산다부터 시작해갖고. 지가 하나님한테 경쟁했으니까. 그래서 약이 제조되다. 피신처를 제공하다. 또 여기서 이게 나와서 처방이 채용하다. 회사에 채용되는 거예요. 처방이. 채용하다. 행복한 비결을 주다. 그래서 매상고. 명사로서는 처방이 매상고를 올린 거예요. 네? 처방을 받으니까 매상이 높아진 거예요. 무슨 매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막 무진장한 값으로 사. 너 이렇게 안 돌려. 너 이렇게 이제 안 굴려. 너는 이제 라반이 없어. 이렇게. 근데 처방 내려주는 사람은 믿는데 상대방은 안 믿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줬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여. 관계로 보이는 거지. 관계로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로 보이냐? 아버지 혈연 관계면 믿어져, 이게. 예? 혈연 관계면. 근데 비혈연 관계면 요거를 이용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너희들은 브라더 앤드 시스터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예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다. 응? 어지간히 따지니까 예수 피라고 넣어준 거예요. 교회는 예수 피로 모인 공동체거든요. 생명을 서로 드릴 수 있는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작전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미워하고 갈라놓고 그래요. 처방하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그 매상고, 수익, 입금, 임금, 처방, 방법, 받아들임, 수용, 접수, 수령, 영수, 영수증이라고 쓰죠. 맞아들임, 모셔드림, 영접, 환영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테 처방받아가지고 남의 재산 다 뺏었다는 거예요. 지금. 악하면 확실히 지옥 가요. 시시때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안 들리는 상태를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타락하면 루시퍼가 완전히 장악해서 교회는 다니라고 그래. 들쑤셔놓으면 어려우니까 자기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하게, 불안하면 더러워진 거거든요. 그게 살짝 뿌려놓고 갔거든. 불안해라, 불안해라, 불안해. 하나도 안 일어난 일을 자기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 에? 아니, 좋은 거를 믿어야죠. 율로겨 좋게 말하다. 그래, 예수님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야. 내 믿음대로 한번 돼봐라, 그래.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다 핑계대는 거야. 저놈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 걔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거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은 여러분 욕심껏 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력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믿음입니다. 선한 의지력이야지 악한 의지력이면 마귀랑 교제하니까 힘은 세지는데 결과가 나빠. 결과가. 자, 그래서 처방하다 이래서 행위가 뭡니까? 약속. 이제 돌아왔어요. 처방하라. 라틴 원전에서 돌아온 거야, 이제. 처방은 뭐라고 했죠, 오늘 보면? 반복, 타동사, 부정법이니까 한번 처방 내려온 거 그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깎아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네.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처방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믿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어디 대나봐라 대나봐라 대나 안 돼요. 몸뚱아리 갔다 와도 안 돼. 같은 마음을 먹고 영적으로 선한 의지력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이건 고생도 아니다. 그런데 막 나는 개고생하고 아니 그래도 개처럼 살으라 그러는 거야. 지가 개고생이라고 그랬잖아. 에? 그럼 하나님 이런 소리야. 내가 말 잘못했구나.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개고생이라고 하니까 막 개값밖에 안 주네. 이거 진짜 영적인 말씀입니다. 네? 불평하면 개고생해요. 왜 이왕이 하는 거?
야, 요번 시간에 은혜 받아갖고 내 해결받자. 그래 보세요. 천사 3,000명 붙여준대. 아, 모태신앙은 11,000명이라는데, 모태신앙 아닌 사람, 인져서 믿는 사람이 쫓아가려면 힘들어. 그 사람들은 술술해도 다잘 되는 것 같은데, 인져서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돼. 기도도 내가 해. 왜? 빌려오는 게 없어. 어떤 분은 부모가 60년 기도해놨어. 부모 시간, 60년 부모 시간을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런 사람하고, 한 시간도 없는 사람하고, 마귀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정직하고 곧게 하나님 뜻을 시행하는 자세가 기도야. 날마다 염불에 오듯이 교회 와갖고 그러면 못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마귀 영적인 거 말고요, 비누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은 선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약속, 언약, 사건, 일, 행위, 원인, 이유, 이런 거로 행위가 번역이 됐습니다. 아베루, 심히하여. 심하다는 거죠. 뭐가 심하다는 거요? 악이. 악이 어느 때 심하냐?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올라가고 회개 않고 다녔을 때 완전한 바리새인 통통한 원장이 보이네요, 그냥. 누구 말도 안 들어. 머리는 반짝반짝하고. 죄송합니다. 아, 환장이 그렇다는 거요? 환상이 그렇다는 거지. 막, 확 이래. 막. 그죠? 무슨 말하면 성경기사 딱 나오지. 뭐면 기도 엄청 했다고 그러지. 뭐면 또 기도원 갔다 왔다고 그러지. 무슨 말을 해? 내 말이 맞도다지. 너 헌대로 간다 그러는 거지. 그게 진짜면 진짜 좋은 데로 가는 것이고, 그게 내 의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우리는 연약하고 연약 보잘것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를 의로 세워요. 나는 의로 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죄라고 그래. 내가 너 믿음 안 주면 그거 했겠냐? 너 내가 숨못 쉬게 했으면 그거 했겠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해놓고 주님 있다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뻐개지가 아파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지금 머리가 뻐개지가 아파 어떻게 설교,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하겠는가? 원전만 영직만 줘 갖고 나오지 뭘 무슨 아이 그랬더래요 주님 뒷말이야 생각이 안 나네 막 기도해 가면서 해야 돼 근데 막 폭포수 같아 쏟아지는 거야 막 이야 벌써 한 시간 지나갔구나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제 끝날 시간 됐네 자 그래서 심히 뭐뭐하여 직역은 그들이 지나쳤다 더 직역은 무시했다 내가 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잊어서 5,000평 장만해놨어. 저 사람은 5만평 장만해놨어. 막 죄는 비교 의식이 편리 수단을 가지고 와서 방어를 해요. 죄는 죄예요. 병은 병이에요. 죄나 병이나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 암이라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극도로 달해야 회개가 돼요. 나머지 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잔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자지잔머리. 당할 수가 없어, 성령님을. 거기로 가보지? 거기 또 막혔어. 갈 때까지는 아주 순조로운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었어. 가면 뭐래요? 마음을 안 열었는데. 태양도 다 사람이 부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365명의 천사가 하루에 한 번씩 그 태양을 끌고 가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미드라시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명령을 한 거예요, 태양한테. 태양아, 멈춰라. 바다야, 갈라져라, 모세는. 홍해가 갈라졌어. 요단강이 갈라졌어.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바다 같은 사람, 태양 같은 사람, 물 같은 사람 다 갈라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그런 것들을 못 가졌어.
예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이 믿음을 못 가져서 불 속에라도 자 다니엘을 묵상했습니다. 참 묵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아 다니엘 안에 천국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꼬리치는구나. 다니엘 친구들 세 명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얼음 냉장고를 갖다 놓는구나. 천국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없는 경비원들은 불에 다 죽었어. 들어가지 않아도. 나한테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불경기가 없구나. 어려움이 없구나. 고난도 여기서 행복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고난이라고 하지만 나는 은혜고 사랑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환경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자세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하고 더럽게 생명을 유지하느니 내가 남의 것 탐하고 사기치고 더럽게 오래 사느니 하나님이 오늘 오라면 간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죽으면 22가지 천사가 온다는데 어떤 죽음일까? 나는 어떤 죽음일까? 모세와 같이 다 금으로 장식한 거, 이 세마포도 금으로 장식한 거 가지고 오실까? 시커먼 게 와, 가자!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에? 어쨌든 여러분들 꿈속에서 시커먼 거 하면 쫓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거를 줘도 감사가 안 나타나. 비교라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비교라는 우상이. 바울은 항상 이거를 배웠어요. 자족하는 믿음. 얻어맞아도 예수님 대신 내가 맞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맞아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계속 맞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마귀한테 시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해나가겠습니다. 영원한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죽음이 면제된 나라, 행복만 있는 나라, 현재만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하면 이 땅의 삶의 조건이 뭐 필요 있겠어요? 단지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괴로운 거지.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그저 어린 동생들하고 어떻게 보면 살라고 아버지 삼촌 동네 아저씨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았던 초숙한 저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늘 그럽니다 주님은. 근데 우리 자녀들이 뭘 알아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데 신앙이 완성된 것이 행복인데 신앙 완성은 회개로 채우는 거예요. 이거고 나면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게 드렸구나. 저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현장게 드렸구나. 천국은 은혜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천국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음성 들으면 천국을 본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바르라고 합니다. 심히 심하여 이건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아바르란 말은 의역하면 건너가다 직역하면 강을 건너가다 강과 바다를 건너가다 심하다는 것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에? 신속히 지나가다, 사라지다, 멸망하다. 부사로서 빨리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빨리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회개를 해야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직역하면 가까웠다는 게 앵케스 걱정하는 사이 가깝다는 건 걱정하는 사이야. 자식이 저렇게 살면 참 걱정이 돼요.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게 부모예요. 몰라요. 요새는
자식이 부모도 많이, 부모가 자식도 많이 죽이던데. 에? 화장실에다 갖다 놓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런 걸 뉴스를 봤는데, 버렸는데. 버리는 게 죽이는 거지. 아니, 도로 다닐 줄만 알면 버려도 돼. 복지시설 가니까. 시커먼 비누로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나가지고. 지금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심하다는 거는 빨리도 물고 빨리도 빵 하나도 안 고쳐주고 다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하니까 주님은 환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때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너 병 걸렸냐? 그럼 안 걸렸는데요. 그럼 무슨 병 걸렸냐? 불안기병 걸렸구나. 불안기병. 응? 믿음은 중심 잡는 거예요. 슈뉴마 마가복음 2장 8절 중심. 중심을 딱 잡아야 사탄이 나를 안 끌고 가요. 응? 하나도 준비 안 해놔서 급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일 좋아해요. 예수님 타신 배를 탄 제자들도 휩쓸려가지고 가니까 배가 뒤집혀지잖아. 신이 거기서 주무셔 또. 지금은 예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끌고 와서 가슴에 대어줘도 야속한 바람만 붑니다. 왜냐하면 아직 회개가 덜 된 거야. 돈 앞에 가려졌어. 남유다 백성들이 명예 앞에. 이 땅에 살 때나 그것이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후회가 없는 나라, 아쉬움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하거나 꼭 아쉬워요. 아, 이때 요 말할 건데 뭐 다시요. 왜? 그 말하면 더 화내니까 안 하게 해준 거예요. 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날, 오죽하면 죽어주시겠어요. 피가 끓는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오셔서 8살 때도 무슨 7살들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행하고 죽었던 자 살리고 예수님도 억울한 건 못 사신 것 같아. 에? 그대로 멈춰라 하는데 거기 원조가 예수님이야. 그대로 멈춰가. 믿으라지 보면 그대로 멈춰라 했는데 저기서 그대로 멈췄어. 자기 아들이 멈췄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멈추라고 했는데 그 사람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보니까 멈췄어. 멈췄는데 보니까 이 돼지 같은 놈 이랬어요. 그대로 돼지가 된 거야. 예수님 마음이 상하니까 돼지가 되라. 그럼 여러분, 전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돼지가 됐으면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된 거야. 마귀가 되고 막 화장도 이쁘게 하고 막 말도 조심하고 근데 실수를 해. 그 마귀가 돼서. 근데 이 돼지가 예수야 도친구니까 예수야 예수야 나 개똥이야 개똥이야 소똥이야 그래도 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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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은 웃어. 그 부모는 큰일 났어 지금. 여러분, 죄를 지면 내가 돼지가 되고 소가 돼서 기도해봐야 하나도 안 올라가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말해도 꿀꿀꿀이야. 개는 꿀꿀이고 사자는 꿀이고 고양이는 야옹이고 그 속성에 십사여서 살아가니까 그것으로 느끼고 만나는 거지. 예수님이 불쌍해서 본래대로 회복하거라. 본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덩치는 적은데 신이시니까. 근데 신으로 뽁적지근하게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인정 못 받을 가정이 왔네. 재원어는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왔으니 예? 자궁은 좋은 자궁으로 왔어. 얀나의 딸 마리아로 12살 먹은 마리아로 순수처녀로 동정녀로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흠이 많다는 거예요. 예? 좌절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 들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도전을 해. 도전이라는 말이 원전 생각나는데 연애하다의 소리 됐어.
중매한 사람 죽어도 몰라 이거. 그렇다고 지금 연애라고 할 수는 없어. 그냥 살아. 왜? 이 연애를 하면 있잖아요.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 안 먹어도 안 배고파. 응? 예. 네. 그냥 왜 여기에서 다이돌핀이 나와. 은혜 받으면 이 다이돌핀 아마 엔돌핀의 5,000배. 눈이 밝아져. 막 아름답게 보여. 응? 피곤하지 않아. 넉넉해져. 응? 밤새 작업을 해서 작업했다고 안 생각나. 만나는 거에 마취돼가지고. 응? 그렇지 않으면, 연애를 안 하면, 아, 나 야간 작업해서 오늘은 못 가겠네, 이제.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고 지요? 맞아. 쉬었다가 와. 그래. 그럼 저쪽도 쉬고 나도 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생활에 필요하다고, 기도도 쉬고, 다 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누가 말한 거예요? 무슨, 그것이 뭐 중요해요? 와, 요메리 엘로힘, 아도나이,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오늘 또 기도하시다가 각가지 좋은 것을 끌고 와 여러분 가슴에다가 대줄 테니까 다 받아들이셔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